하고 바로 끔. 아, 오케이. 아니, 저 말고 하이색. 네, 하이색. 방금. 이거 네가 알려준 거 핑 찍은 대로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첫 번째 냅다 달려갔거든. 근데 레벨 15짜리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하루 왼쪽을 싸우다가 나왔어. 15짜리는 성공이지. 내가 지금 8인데 15짜리가 뭔가 디펜스가 뜨더라고. 맞아, 가득 때문에 데미지 1, 2 들어갈걸요. 어, 그렇게 뜨길래 잡몹은 다 잡았는데 큰 놈이 안 잡혀가지고 큰 놈한테 맞으니까 뭐 8분의 7이 달더라고. 공격 시작. 이상하. ESE 버스터는 뭐예요 저거? ESE 부스터가 이제 몬스터 갑자기 이제 리젠율 증가하고 경험치 많이 줘요. 아, 경험치 증가하고 보너스 타임이구나. 어쩐지 사람들 하루 왼쪽을 잡고 있더만. 이거 어딨냐? 타입이 전투력 되세요? 저 전투력 1,1,9,4. 안 들어가지 저거? 왜 안 들어가지? 됐다. 확인. 둘, 셋, 야 들어가가지고 전투력 떨어진다고 막 퇴장당하고 그러진 않겠죠? 어...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될걸요? 이미 저희 자유 종료 된 거라. 여기 바꾸자마자 막 뿅 하고 튕겨나가고. 어... 엔젯 스포를 보는 거 진짜 처음이라. 아까 안 들어왔던 거 제가 무기 안 들고 있을 것 같아. 아하 이... 개발 레벨 낮은 거여라. 뭐라고 쓴거야? 뭐라고 쓴 걸까요 이거? 잘 안 보니까 모르죠? 저도 그냥 넘겼어요. 여기가 있구나. 어? 아 이거 많이 빡셈이라고 전해주세요. 앗! 여기도 15야? 아, 난 새만 잡는 건가 보네. 다행이다. 아직 초반이어서 막 극적인 성장은 할 수 없구나. 만렙이 한 100까지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그게 아니네. 한 현재 만렙이 있을 거야. 아마 점차 올라가겠죠? 네. 전작신 90, 100이 만들어. 아, 여기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 상상을 하고. 우선은 안정화를 위해서.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팀 찍어준 대로라면. 어? 설마 이 위에 있나? 에반데 꼭대기에 있잖아? 아아 쩍쩍! 아 진우야! 응? 11을 포기하지마! 왜? 나 오늘 1등 뭐. 연속 두번 했다. 어? 11을? 1등 연속 포기하지마! 스직은 할만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도 포기할 뻔했어. 오, 여긴 레벨 5. 저거 번개협정인 줄 알았으면. 던더? 던더. 지금 잠깐 빨리 바꿔야지. 괜찮은 뭔가 없을까? 아, 내가 커피 마셔서 입맛이 없는 건가? 에스프레소 더블 사드라. 아, 왜 이렇게 땡기지가 않지? 왜 빡 붙이니?
던지기 심심한가요? 저는 피규 떨어지면은 달려가서 때렸다가 쌓이면은 오버리 공격하고. 이거 가운데가 약속. 가운데 약속 같다. 아무 팔이 안 되는 거 같아. 아하. 와, 내 근질들 진짜 힘들겠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근딜은 어쩔 수 없이 건으로 해결하렴. 어? 받았다. 지코바 가게인데? 집에 밥도 있나? 아이쿠. 그럼 10% 안 나 이제. 오. 밥 빼서 안 나. 아이카이 자리 한 번도 안 나왔어. 아, 근데 그래도 확실히 근질이 길을 잘 먹고 있긴 하구나. 근질이 잘 먹고 지금 개인 방법과 중심치 넣고 있죠. 30분 내리는데 쓸 때마다 무슨 목표가 쓸 줄 알고 쓸 줄 알고 아무리 연차를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아, 밥 못 지켜. 11분까지 기다리네, 은행장과. 이렇네. 진짜 직구어 먹어야 될 수도. 은행가 따이죠. 아, 저거 사회적으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 나도 빨리 레벨을 해야겠다. 궁금해 죽겠네. 대박. 한번 봤어요? 아니, 사실 제 발기손으로 하나도 못 본다. 야, 얘 또 뭐해, 뭐해, 너. 아. 이거야. 3따봉 드렸습니다. 저 무슨 항아리처럼 생긴 게 그래도 레벨링이 낫네.
같은 거는 15부터 시작하고. 여기가 어딘고. 살짝 벗어나네. 뭐가 좀 이상한 건데. 어, 위에 올라가서 때리는 사람들은 뭐야? 콜라. 안 맞나? 저기. 아, 진짜 어. 추락한다. 어, 올라가니까. 이상하다. 조상은 2층에 있는데 항아리가. 이거 뭐 진행 안 하면 안 열리는 그런 거라도 있나? 역 블랙웨어. 그 블랙 아유. 무슨 산 산에 있는 거 말하는 거지? 어. 하면 그 마그너스 산. 아 그거 거기 아니야 그거. 뭐 이거 아니야? 또 비밀 땅굴 파고 들어가야 돼. 산 미친. 땅굴을 판다고? 아 그거 내가 표시를 해줬어야 됐다. 뭐 전문 도구라도 있어야 되나? 이건 아니고 숨겨진 땅굴. 아무튼 위가 아니라 지하란 거지? 뭐냐 땅굴이라. 어디로 가면 땅굴? 버린다. 에스지는 뭐 하는 거예요? 에스지가 약간 험할 때나 다른 거 할 때 약간 쓰이는 느낌인데 약간 마일리지 마일리지 같은 거. 아, 그냥 쉴 때 깔린 마일리지구나. 야, 쾅.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강가에 있니? 입구가? 어. 포탈. 포탈 있어요. 지금 방에서 헤엄치고 있거든. 왔다 두 개. 녀석들 이거 이런 걸 숨겨도 타니? 아니지. 오늘 가드도 안 되네. 그럼 가드 할 때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가드 관통. 헌터 쪽에서 가드 많이 찍으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터 가드 많이 많아. 와, 패트카이? 헌터 데미지 강도 다 없고 있어. 아, 캐링은 된다. 가드는 안 된다. 오, 여기 꽃이 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어? 그 뭐 하는 거야? 그 뭐예요? 오, 그건 그런 거? 다른 거 같은데? 어? 다른 거?
오, 하이센인지 올라왔어. 저 지금 우라가 연기 끝날 것 같은데. 저 지하 세계 나중에 찾아야겠다. 딴 데부터 가자. 뭐 히든 플레이스야 뭐야? 이란. 스킬 포인트, 스킬 포인트. 뭐 헌터 차지할 때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 스킬이 있나? 어, 그거 그 스킬에 있어요. 아마도 우리 스킬 스킬 그게요. 어, 아, 어쩐지. 자꾸 차지하려 하면 뚝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데 맞아버려. 엠블러스는 맵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가장 급한 건 알트를 바꾸는 건데, 알트가 바뀌지가 않아서. 여기다가. 알트 한 바퀴 온지. 결국 그냥 차리 꺼냈어. 패드 어때? 할만해? 패드가 활성 더 세우니까 오드키 다 할당 가능했구나. 파크솔처럼 바꿔놨어. 원래 하던 거라 더 쉽긴 하더라. 패드는 진동도 오고 재밌겠네. 진동이 안 와 근데. 에? 진동 지원 안 해. 하긴 생각해보면 대원 같은 거 칠 때마다 진동 와야 되나? 좋아 보거라. 올 카드 아이언 위에 플래시 카드. 나 캐릭터 언제까지 바꿔먹을 수 있지? 몇 분 남았냐? 아, 아직 괜찮아. 39분 남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죠. 그러니까 딱 시작한 게 알바랑 겹쳐가지고. 그렇다고 노트북으로 하기엔 노트북 성능이 딸리고. 헤어스타일도 가차로 나와요? 헤어스타일 가차야 돼. 괜히 가차 하는 게 아니네. 나는 썸 옮겨지면은 가차 한번 해봐야겠다. 대견차 고? 대견차 고? 아니, 대견차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아바타가 많기 때문에. 운석 가면 진짜 많지. 전신이랑 되게 많아요. 전신에서 옮겨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고, 그 전에 산 다음에 여기 와 갖고 있는 거 진짜. 아. 아니 나 이번 주 나오고 그냥 가차 갖고 이번 거. 확실히 이번 거 뽑으면 이득이 많죠. 확실히 퍼지기 좋으니까 머리카락 안 가리고. 털 과 차르게. 뭐? 털 진짜 털과 차르게 차르. 아주 차이 많이 나요. 오, 지금 가장 높은 게 4성이야? 네. 아. 4성일 거예요. 4성 이후 이상은 못 봤는데. 나 그 뭐지? 방패같이 생긴 거 4성 하나 있긴 한데. 오. 오, 겨우는. 아니, 레어드랍이라고 뜨길래 뭔가 뒤져봤지. 근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끼질 못하더라고.